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임다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누구시죠? 네, 전 몽골에서 온 에더라고 합니다. 네, 오늘 몽골에서 온 에더씨하고 동대문의 몽골타운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마 서울에 사는 몽골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사는 몽골 사람들은 다 아는 장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에더씨하고 몽골 음식 그리고 여기 몽골타운 구경하고 그 다음에 몽골과 한국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같이 갑시다! 고고! 사람 많은가? 사람이 많네요. 헐. 다 몽골 친구들만 있네. 메뉴를 시켜봅시다. 오, 뭔가 맛있어 보이네. 고기가 좀 많게 보여지. 자, 한번 뭘 주문하면 제일 좋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여기로는 세트예요? 네. 세트가 나요? 세트. 여기는 살라드. 파스라. 네, 맛있겠다. 네. 이건 다 고기예요. 오, 고기 좋다. 모르는 게 없지? 전 가서 주문했다. 여기 갔다 와요. 합.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 없으면 다시 이거 똑같은 거 없고 아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이제 이렇게 앞에 왔거나 이런 네. 거구나. 근데 이렇게 할 때 이거로 만지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거 두 개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임이에요? 몽골 네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는 한국의 공기 같은 건가? 한국의 공기는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아 네네네 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한국의 공기랑 똑같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다 이걸 좀 진짜 많아요. 네. 두. 요거는 뭐 이거 뭐예요? 면? 우리 볶음면. 아, 요거 이거는 고기. 이거는 볶음면. 요건 몽골 만두. 요거는 한국이라서 김치가 있네. 먹어 봅시다. 이거 먹고서 진짜 꼭 싸가자.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요거는 만두입니다. 만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 아주스들이 이렇게 하던데 아, 네. 기름 이렇게 해서 기름을 없애는 거 먹어봐야지. 편하게 먹어. 막 먹어. 전 완전 막 여기 나 면 이게 볶음면인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몽골에서는 포크를 사용해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 물은 안 주나요? 콜라를 시킬까? 느끼해서 콜라. 맞아 맞아. 콜라랑 커피 하나 주세요. 깔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먹고 좀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다시 얘기를 시작합시다. 맞아요. 지금 배고프니까. 이거는 만두인데 근데 이거 몽골 호쇼로는 먹어봤는데 이 만두 처음 먹어봐. 다르겠지? 고기 들어있어. 몽골 만두. 우리는 만두 먹을 때 손으로 먹어요? 커피를 안 하고 손으로 먹어. 그게 편할 것 같아.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 막 향신료 같은 거 많이 없고 그냥 야채랑 고기랑. 이거 무슨 고기예요? 섞여 있어요? 여러 양, 가지? 양고기? 양고기? 여기 안에도 먹어요. 골수. 한국 사람들도 먹어. 그래요? 근데 이건 요리가 따로 있어. 요즘에 많이 먹더라고. 여기 만두. 아 만두. 만두를 여기. 아 찢어서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고기 넣어서? 고기 넣어서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되고. 이건 아마 다 몽골에서 인기 있는 음식들? 아 진짜? 네. 이 통엔 인기가 있고 이거는 다 사람 막 그냥 보통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 다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몽골 사람 치고 이 음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선생님. 우린 계란 문법 배웠어요? 제일 맛있는 거는 지금? 네. 만두가 처음 먹었을 이걸 배고플 때 딱 한 입 먹어서 그런지 아. 이게 제일 맛있었어.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뭔가 느낌이 다 네. 색깔이 다 달라.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약간 특색 있다 했는데 딱다 맛있는데 아까 진짜 배고플 때 딱 먹어서 아, 먹어봤으니까 이거 아, 진짜 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전딱 제일 좋아하는 거다 맛있지만 닭? 그러면 이거 이거? 아 이거 약간 몽골 사람 좋아하는 음식이구나. 왜냐면 우린
여기는 면젤리나 이런 데 먹는데 이거는 그냥 집에서도 만들고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약간 특별하게 네, 무슨 외식할 때나 막 손님 왔을 때 네, 맛있게 나와요. 먹었어요? 네, 맛있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몽골 여기도 있고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제 한국 사람들도 오고. 자, 그래서 갈게요. 근데 몽골 돈인가 봐. 몽골에 옛날에 사용했던. 여기 보면은 진짜 몽골 식당이랑 다 고기랑 다 몽골에서 가져온 건가? 네, 이거 기부지 있잖아요. 만두. 아, 아까 만두 먹었던 거다. 네. 여기 보면은 징기스탄 사진이랑. 자, 우리 그러면 이따가 몽골 타운으로 갈게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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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의 가장 유명한 몽골 타운. 근데 옛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다. 예전에는 진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별로 많지 않네.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이제 몽골 사람들은? 식단에서? 여기가 바로 국제행정사무소입니다. 여기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몽골 위자. 여기가 가장 유명한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가보자. 가보자. 옛날에 선생님이 한 5년 전에 와봤던 것 같아. 그래서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보자. 층부터 내려와 봅시다. 층에 뭐가 있을까? 여긴 뭐지? 아, 여기 비자색 형성사무소네. 아, 유학원이네? 아, 여기는 그 우체국이에요? 네, 우체국. 자, 그럼 9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신기하다. 여행 온 것 같아. 애들랑 같이 몽골 여행 온 것 같아. 이거 몽골 느낌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몽골 느낌 없어요, 사실. 약간 여기. 여긴 뭐예요? 여긴 비행기표? 네, 비행기표. 여기는 뭐지? 몰라. 가자. 이거 몽골 국기랑 이런 글씨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7층 한번 내려가 봅시다. 저도 여기 5년 만에 와가지고 옛날에는 어떤 식당도 있고 식당은 2층, 3층이 다 있어요. 필요한 게. 아, 여기 명물 명실. 아, 여기 명실이다. 아, 그 옛날에 왔을 때 이거였어. 여기. 네.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맞아, 여기였어. 옛날에 기억했던 데가 여기였어. 네. 여기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그래? 네. 근데 오늘 여기 안 왔어요? 그냥 그 몽골길 그런 느낌, 그 분위기가 좀 만들고 싶어서. 여기는 여기 아주 바뀐 것 같아. 우와, 여기 봐. 여기는 몽골 식당인가 보다. 우와, 이렇게. 응. 몽골 음식이에요? 네, 몽골 샐러드. 샐러드. 우와. 이렇게 준비하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커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잣이다, 잣. 네. 선생님. 응?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천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몽골 아이스크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있다고 있어요. 아, 이런 우유 아이스크림 만드는 이런 거 있어. 이거 먹을까? 딱이다. 네? 이거 맛있어? 뭐가 맛있어요? 전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이거 맛있나요? 인테리 진순 베이크리. 약간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라는데 아마 몽골 거라서 맛있을 것 같아요. 얘 뭐예요? 과자? 네, 몽골 과자. 유명한 과자예요, 몽골에서? 네, 좀 인기가 있어요. 좋아요. 먹어보시죠.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아, 진짜? 벌써 1층이네? 느낌. 네, 1층부터 1층까지 엄청 엄청 빠르게 빠르게 내려왔네. 자, 한번 나가봅시다. 어떻게 뜯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건 몽골에 있는 게 보다 좀 달라요? 달라요. 편해, 편해. 갑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몽골의 타운을 구경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